이러다가 혼자 누워요. 그 자세로 그립고. 야, 하지 마. 하지 마. 아, 예,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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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. 안녕. 떨어지기 터지고. 안녕. 아유. 떨어지기 터. 안녕. 만져봐도 그래? 네, 만져도 돼요. 견주님 일단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릴게요. 저는 그냥 직장 생활하고 있고요. 결혼한 지 이제 3년 차 되는 부부입니다. 대박이는 21년 7월생이고요. 남자입니다. 다들 아실 거예요, 남자라는 걸. 네, 저희가 이제 데려온 지는 한 10개월 정도 네, 된 것 같네요. 활발해요. 그리고 사람, 강아지 다 좋아하고 되게 순딩순딩해요. 저는 포메가 되게 안 카해지고 그럴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그런 게 없어서. 포메가 조금 뭐 예민하다는 말들이 되게 많잖아요. 예민하다고 하면 예민은 한데 그래도 뭐 다 강아지들 다 비슷한 것 같아요. 다른 강아지 키우신 적 있으세요? 아니요, 처음이에요. 저희도 원래 키우고만 싶었지 키울 생각은 전혀 안 해봤었거든요. 근데 딱 그날 어떻게 또 와이프가 무조건 데리고 가야겠다고 해서 대박이가 1년 한 7개월 정도 됐을 때 저희가 데려온 거거든요. 저희가 성견을 데리고 온 거여서 지금 2살 좀 넘었죠, 얘가. 뭐 사장님 말로는 뭐 파양됐다, 파양을 두 번 당했다고 해서 더 그냥 데리고 오고 싶어서. 예, 네, 그리고 얘가 엄청 나오고 싶어 하는 것 같아서. 거의 첫눈에 반하신 거예요? 맞아요. 키우신 지가 얼마 정도, 어느 정도 되신 거예요? 한 이제 10개월 정도 네, 됐습니다. 10개월 사이에 그 레전드 영상이 그러면 탄생한 거군요. 네, 10개월. 원래는 얘가 안 그랬었는데 그 중성화하고 이제 그 습관이 생겼어요. 병원에도 여러 번 문의는 했었어요. 이거 뭐 잘못된 거 아니냐 걱정은 되잖아요. 그래서 물어봤었는데 괜찮다, 그냥 습관이다 라고 했었고, 그래서 뭐 저희가 사료도 바꾸고 알러지 검사도 하고 그리고 뭐 피부에 좋은 거는 다 했던 것 같아요. 뭐 아직까지는 왜 그런지는 네, 지금도 이러는데. 총 세 군데 갔었어요, 저희가 병원을. 근데 세 군데 다 그냥 동일한 답변이었고, 전문병원이 있으면은 한 번 더 가보고는 싶긴 한데 그 부위만 하는 병원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. 네, 저희가 캠핑을 자주 다니는데 또 야외에서 이제 그러면은 발에 또 이제 더럽잖아요. 그래서 이제 밖에서는 이제 기저귀를 항시 채우고 다니고요. 그 뭐 댓글 보니까 주인다라는 거라는 말. 아, 맞아요. 관련이 없는 거. 저랑은 절대 관계가 없습니다. 네. 캠핑 갔을 때 뭐 알아보시거나 하는 분은? 아니요, 아직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. 네. 근데 이제 간혹 이름을 말하면은 아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. 코엑스 같은 데서 하는 거, 그 뭐라고 하죠? 페페요. 그런데 가면은 이제 거기 사장님이나 얘가 대박이냐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랬어요. 네. 동물 키우시면서 장점이랑 단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으세요? 가정이 조금 더 화목해진다. 진짜 애기 키우는 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. 뭐 당연히 애기보다는 덜 가겠지만은 제한되는 부분들도 그만큼 또 많죠. 뭐 밖에를 나가서 식당을 간다거나 이럴 때부터 애견 동반으로 다 찾아야 되고. 요즘은 얘가 발사탕을 또 자꾸 하더라고요. 발바닥이 건조해서 그렇다는데, 그래서 요즘은 그 발에 바르는 그 크림 같은 거 발라주고 있거든요. 얘는 또 털도 엄청 많이 빠지거든요. 빗질도 매일매일 해주고. 아, 포메가 털이 많이 빠지는 좀. 맞아요. 미용도 해봤는데 미용하면 또 얘가 또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냥 여름에만 미용해주고. 고양이 그루밍 하듯이 저렇게 막 하네요. 되게 이렇게 있으면 핥는 걸 되게 좋아해요. 편안하게. 이러다가 혼자 누워요. 그 자세로 그립고. 네? 가려움. 야, 하지 마. 하지 마.
하지 마. 근데 혼자 있으면 또 잘 안 그러거든요. 부목을 받으면 더 그러는 것 같기도 하고. 다른 개인기는 또 있을까요 혹시? 개인기 잘 때 약간 누워서 자는? 누워서 이렇게 그냥 사람처럼. 네, 사람처럼 이러고 자요. 왜? 다리가 짧아가지고 자기 몸을 이렇게 못 긁어요 얘는. 이렇게 긁어줘야 돼. 코? 손하고 코 엎드려 까지는. 네. 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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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을 거 없으면 안 해. 근데 이렇게 안. 손? 이쪽 손? 아이치. 이쪽 손? 아이치. 이따 줄게. 이따 줄게. 강아지 키우시면서 노하우나 꿀팁 같은 게 있으세요? 근데 저는 강아지를 키우시려면은 부지런해야 된다고 생각해요. 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. 저희도 이제 퇴근하고 이제 집에 오면은 똥 치우고 오줌 치우고 밥 줘야 되고 산책해야 되고 또 빗질 해줘야 되고 이러다 보면은 한 시간이에요. 책임감이 없으신 분들은 안 키우는 게 좋은 것 같아요. 네. 그리고 나서 밥을 먹고. 에이, 옷 망가져. 비싼 거야. 맘마? 영양제. 치약 먹을까? 치약 먹을까? 치약? 치약 먹을까? 치약이. 이거, 얘가 기다려. 앉아. 기다려. 기다려. 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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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 달라고 하기 전에 이미 죽은. 손. 아싸 아싸. 이거 제일 좋아해요. 이게 치석 제거하는 껌인데 적혀있네. 그렇죠. 간식도 줄 겸. 근데 사람이랑 똑같은 게 이가 썩으면은 제일 고생한다고 하더라고요. 맛있어? 이거 좀 지저분한데 그냥 뭐 항상 뭐 오줌 치우는 것들. 여기는 이제 대박이 먹는 영양제들. 여기 뭐 7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거는 그 제가 주는 거. 그리고 와이프가 주는 거는 아무것도 안 적혀 있는 숫자 안 적혀 있는 거. 근데 이제 한 사람이 주다 보면은 또 이제 까먹을 때도 있다 보니까 뭐 강아지 빗도 있고요. 아까 그 발에 바르는 그 밤 또 발라주고 있고 뭐 육포 대박이 좋아하는 뭐 장난감. 지금 장난감이 또 여기에도 되게 많거든요. 사가지고 그냥 다 넣어놨는데 되게 많아요. 옷 걸어놓는 거. 옷이 되게 많네요. 네, 여기 있는 게 다는 아니고 이 정도면 되게 많은 편인 거죠. 키우시는 분들 보면은 대체적으로 10벌에서 20벌은 다 가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. 산소 공급하는 건데 강아지 감기 같은 거 걸렸을 때 숨을 잘 못 쉬거든요. 했는데 진짜 효과가 좋더라고요. 네,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강아지 이제 키우시는 분들은 좀 더 책임감이 있었으면 좋겠고. 해봐 인사해. 가신대. 안녕. 안녕히 가세요. 안녕히 가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